이케아에 신상품이 나와서 몇 가지를 구입했어요. 쓰임이 좋은 이케아 신상 추천템 소개해요. 한정판으로 출시된 타베라스 깔때기 3종 세트예요. 쓸모있는 구성에 반해서 바로 카트에 담았어요. 깔때기 입구 사이즈가 두 가지로 조절이 돼요. 신기하죠? 앞부분을 끼우면 입구 좁은 병에 사용하기에 좋고, 빼면 입구가 넓어져서 알갱이가 큰 곡물을 넣을 때도 좋겠어요. 고운 체망까지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육수 끓여서 담아 놓을 때 정말 욕이네요. 건더기까지 싹 걸러지니까 냄비, 체망, 깔때기 다 따로 들 필요 없이 한 번에 되니까 정말 간편하죠? 이건 노브랜드 그래놀라 드셔보셨어요? 이것도 저의 강추템인데요. 진짜 맛있는데 입구가 참 불편해요. 덜어서 따로 보관할게요. 이거 하나씩 언제 넣어? 이케아 깔때기 출동합니다. 입구 넓은 깔때기 본체만 끼워서 쏟아 부으면 1초 컷이에요. 입구가 아주 좁은 병에는 보조 깔때기만 사용해요. 3종 모두 요리조리 잘 쓰이는 신박한 타베라스 깔때기. 한정판이니까 지금 이케아에 가신다면 바로 담아오세요. 타베라스 시리즈. 몇 주 전에 구입했지만 이것도 한정판이니까 함께 소개해요. 박켄 사용할 때 까는 종이 뭐냐고 질문 주셨죠? 바로 이케아 타베라스 행주입니다. 친환경 셀룰로우스 행주. 셀룰로우스는 물기를 면적의 10배 이상 흡수하는 천연 소재예요. 키친타올의 10배 분량이니까 밀폐용기 속 습기가 걱정된다면 이게 답이죠. 3m의 롤 형태라서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쓸 수 있어요. 저는 미리 잘라놓고 밀폐용기 전용으로 사용 중이에요. 장기 보관 중인 대파예요. 보관용기 바닥에는 타베라스 행주가 깔려 있어요. 물기가 얼마나 모였는지 볼까요? 물이 뚝뚝 엄청난 물기를 머금고 있었네요. 타베라스 행주를 내 마음대로 잘라서 교체해요. 물기가 묻으면 수축되니까 원하는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자르세요. 박퀸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꿀템이 될 거예요. 세척이 쉽고 건조가 아주 빠른 장점도 있지만 낡아서 버리면 몇 주 안에 자연 분해된다고 해요.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신상품들은 주방용품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강화유리 소재의 믹싱볼인데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손잡이 없는 작은 믹싱볼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건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믹싱볼 쓸 때마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안정감이 느껴져요.
구멍 뚫린 뚜껑까지 있어서 채소 절이고 물기 빼고 이럴 때 너무 좋겠어요. 이케아만큼 가격 대비 퀄리티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브랜드도 없죠? 이케아 요리 믹싱볼은 3,000원부터 있지만 이건 무려 19,900원이에요. 유리의 두께부터 마감까지 완성도가 느껴져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과일 씻을 때도 잘 쓰여요. 제일 자주 사는 과일이 방울토마토거든요. 세척하고 물기 뺄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손잡이의 효과는 베이킹, 반죽할 때 만족감이 제일 커요. 힘줘 반죽할 때 믹싱볼이 들썩이지 않아서 만족감이 몹시 높답니다. 손잡이 각도까지 인체공학적이라서 그립감이 참 좋아요. 이케아는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이 한창이에요. 그런데 막상 트리는 퀄리티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가격도 안 싸면서. 그래서 구경만 하다가 예쁜 크리스마스 포장지를 구매했어요. 지금 방문하면 다양하지만 12월이 되면 제일 먼저 품절되는 품목이거든요. 미리 사뒀죠. 개당 1,900원이고 저는 3개를 사왔어요. 빈 박스를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장식하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죠? 어제 열심히 조립했어요. 로망하던 르자당 트리예요. 연예인들이 플라워 수업 받는 요즘 가장 핫한 플라워샵에서 백화점용으로 만든 트리예요. 소재부터 마감, 디자인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프리미엄 트리인데요. 바닥에 고강도 철제 지지대를 세우고 3단으로 나뉜 트리를 꽂아요. 우산살처럼 모이고 펴지고 신기하죠? 가지를 하나하나 넓게 펼쳐요. 이번 공동구매 트리는 프렌치스커트 트리예요. 바닥에 철제 부분까지 가려지는 밑에 한 단이 더 있는 고급 트리예요. 전나무를 직접 관찰해 봤더니 실제로 겉과 안의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르자당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겉은 PE, 안쪽은 짙은 PVC로 되어 있어서 음영지는 느낌이 실제와 가장 흡사한 느낌을 줘요. 가지를 다 펴기만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있나요? 낮에도 이렇게 예쁜데 밤에는 얼마나 예쁠까요? 전구는 감기 전에 전원을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제가 설치한 180cm 트리에는 1600에서 2400구를 추천해요. 장갑을 끼고 전구를 켜서 아랫단부터 감으면 효과적이에요. 가지 안쪽부터 두세 바퀴 감아주세요. 가지 끝에 전구가 오도록 고정하면 트리의 수영, 볼륨감, 반짝임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트리 구입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비싼 진해전구 가격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르자당의 전구는 무려 400구입니다. 전구 가격이 저렴하니까 치인친 감으세요. 아직 낮인데도 빛이 이렇게 좋아요. 적은 전구로 호텔 트리의 반짝임을 연출하고 싶다면 저처럼 안 보이는 뒤쪽 5분의 1 정도는 감지 마세요.
트리 설치하고 나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퇴근하고 온 남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조명 없이도,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트리. 글자당 프렌치스커트 트리예요. 트리는 예쁘지만 보관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트리 가방이 있어요. 가방 바느질 마감 좀 봐주실래요? 디자이너로서 감탄이에요. 퀄리티 너무 좋죠? 트리, 전구, 오너먼트 다 넣고 고정 벨트 채워서 보관하면 정말 쉬워요. 블루 패턴이 돋보이는 양식기 구성의 그릇도 새로 나왔어요. 저는 시리얼 볼을 구매했는데요. 밥공기보다는 조금 크고 대접보다는 조금 작은 이 사이즈가 참 유용하더라고요. 주로 아침에 많이 쓰는데요. 죽한 그릇 먹을 때, 시리얼, 요거트 먹을 때 사이즈가 딱이에요. 전자레인지랑 식기세척기도 가능해서 편하게 쓸수 있고요. 무엇보다 예뻐요. 세트로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예쁘고 독특한 그릇 보면 하나씩은 사고 싶잖아요. 부담 없이 쓰임 좋은 예쁜 그릇을 찾는다면 이 그릇 추천드려요. 저도 조만간 접시도 추가 구매하려고요. 느자당 크리스마스 트리 공고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